그럼 계속해서 투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투석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혈액 투석하고 복막 투석 두 가지가 있다는 네. 게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보면은 환자의 팔에 있는 혈관에 주사바늘이 두 개가 그 꼽혀 있습니다. 좋네요. 주사바늘 큰 주사바늘이에요. 네. 혈액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혈액이 가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가운데 초록색. 인공신장 네. 기계의 투석기로 갑니다. 투석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폐물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혈액이 다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혈액 투석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네. 대개 인공신장 기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화목토 투석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그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그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부담을 준다. 또 가장 문제는 이게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의료인이 같이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 할순 없습니다. 다음 이제 복막도 설명해 주세요. 복막 투석은 이제 복강에 투석액을 넣어서 노폐물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의 경우에 이제 복막관, 가운데 복막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복막관에 투석액을 연결을 하는 건데, 위에 있는 투석액, 파란 투석, 맑은 투석액이죠.를 복강 내에 집어넣고요. 집어넣은 다음에 6시간 동안쯤 되면은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복막을 통해서 이 복막액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배액을 하게 되는 건데, 배액한 거는 위에 투석액이 맑고 깨끗한 거와 달리 노폐물이 함유된 배액이 보이는 걸볼수 있잖아요. 네. 이건 집에서 되게 할수 있고요. 아, 그래요? 내가 6시간마다 이걸 하루에 4번씩 반복해 주는 건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잘못하면 균이 들어가서 복막염이 올수 있고요. 또 단백질도 많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